혜진아, 늦었구나. 왜 그러신 거예요? 응? 미서 말이에요. 엄마가 그림 배달 심부름 시키고선 왜 보안업체 직원한테는 그런 적 없다고 하신 거냐고요. 아니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도둑 누명을 씌울 수가 있어요. 이번 일은요, 엄마가 잘못하신 거 맞잖아요. 부부장님. 알았어, 마음대로 해. 아이, 찾아줄게. 그러니까 집에 가자고. 별만 주고 본격적으로 물어봐. 걱정하지 마, 열무야. 엄마는 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청소하는 거야. 누구야? 누구야, 정신 차려봐! 이제 왔어.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. 미서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거 아니야. 나 진짜 아무 일도 없이 잘 갔다 올 거야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. 어?